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변하샤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BTS 빌보드 1위, 일본은 당황? 지난달 31일 빌보드에 따르면은 방탄소년단은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일본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의 4관왕 수상과 함께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신곡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소수의 네티즌들은 왜 방탄소년단이 상을 타야 하냐, 1위 돈 주고 샀냐, 미국인들에게 방탄소년단 물어보니 누군지 모르더라 라는 악플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아니라 한국 가수, 니들이 그렇게 깔보고 싫어하는 한국의 가수라고, 니들 싫어해도 요만큼도 지장 없는 월드탑 가수라고, 빌보드 차트 조작한 거라고 댓글 다던 일본인들 지금은 뭐 하는지 몰라. 그러게 지금 뭐 하세요 일본인 분들? 나쁜 일 있으면 한국인, 좋은 일 있으면 아시아인, 왜 저리 찌질할까? 아 일본 어떡하죠? 영화에 이어서 드라마를 거쳐 세계 팝까지 아주 융단 폭격을 하네.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한국 가수나 그룹이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하는 걸 보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 따라잡으려고 만든 일본의 탄도소년단 지금 뭐하고 있나요? 미국에서 BTS 잘 모른다고요? 웃기시네요. 미국 도착하면 BTS 노래 소리가 쫙 들립니다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BTS 빌보드 1위 존경스럽습니다. 일본 가수들 반성해야 됩니다 라고 아이디 아벤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 일부 네티즌들 이거 어떡하죠? 영화는 기생충이 아카데미 수상, 노래는 BTS가 빌보드 1위, 이러다가 일본 사람들 한국어 공부 많이 하겠네요.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